본인처럼 자숙한 연예인들 모아서 오래 자숙, 오래 자숙한 순서대로 앉힐 줄 알았다고. 아, 네, 맞아요. 네. 자숙계로 따지면 있잖아. 나이 불문하고 제일 형이에요. 아, 네. 그냥 오래. 자숙 기간으로. 그렇죠. 사실은. 그래서. 공유교는 사실 뭐, 많이 하셨죠. 저, 우리 저 가수 협회장. 그 형은 한 두 번. 제가 봉사활동에서 한번 만나뵀는데. 만났구나. 네, 또. 우리 여기 이제 뭐 활동하고 있는 또. 네. 그 한 두 번 걸렸어요. 누구인지 모르겠어. 공진저 걸린 사람 지금 몇 명이 리모컨 떨어뜨리는 소리가 나왔어요. 드라마 지금 뭐 굉장히 인자한 뭐 역할로 나는 탤런트도 그렇고 많아요. 많지만 자숙 어벤져스를 한번 들어 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거의 그럼 누굴 헐크 정도 되나요? 드라마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많이 이제 예전에 이제 했던 분들도 계시고 많은데 이제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. 그러니까 하면 안 되죠. 근데 대립이 그러니까. 지난주 10년 동안 말이죠. 김상우 씨 그 패러디에서 이제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. 그래서 이제 노래는 불렀지만 라이브는 하지 않았다. 이것보다 어느 정도 팩트인데. 그 당시 뭐, 그잖아. 립싱크 가수들. 허언증 시리즈라고요. 예. 예. 결혼은 했지만 유부남은 아니다. 결혼은 했지만 유부남은 아니다는 경우는 뭘까요? 법적인 경우 있죠. 혼인신고 안 하고 그렇죠. 결혼신고 안 올리게 하는. 그렇죠. 그런 경우 되는 거. 그렇지. 그다음에 잠꼬대는 했지만 잠을 자진 않았지. 그렇지. 거의 눈 뜨고 잔다거나. 한 돈을 걸었지만 도박하지 않았다. 배팅은 하지 않았다. 배팅은 하지 않았다. 그래요. 아유, 되게 참 근데. 어느 기사를 또 보니까 원래 뭐 원조 아이돌, 원조 꽃미남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. 근데 제 기사에는 원조 음주돌이라고. 그런 수식어를 참 잘 지으신 것 같더라고요.